네,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이 시각 어떠한 수급적 특징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시장 상황과 수급을 체크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 부분을 또 두 분이 주목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15일에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되어서 그런지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을 좀 주목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우선 팀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좀 시장이 흔들리고 있나 싶을 때 이럴 때는 흔들리지 않는 실적주 어떻게 좀 찾아보면 좋으실까요? 네, 확실하게 어떤 지수랑 네. 섹터만 봤을 때는 네. 개별 종목 장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수는 하락 전환을 했고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모든 섹터를 다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하고 있는 섹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뭐 전력설비나 전선, 원전 쪽을 들 수가 있죠.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보통 보수적으로 보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CPI가 3점대 초반이나 2점대 후반으로 혹은 연준 위원들이 긍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자세를 잡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일단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것은 맞아요. 근데 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단순하게 실적이 상관이 없는 테마주가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해당 상승세를 개인투자분들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 만하다. 근데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과연 성장주를 갖고 있는지 테마주를 갖고 있는지 잘 체크를 하신 다음에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테마성보다는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접근하기가 뭐 그리 어렵진 않으실 텐데 이럴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 수급 종목이 있는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대표님께서도 역시나 또 지금 뭐 실적 발표, 뭐 CPI 발표를 앞두고 이 부분 수급에 영향을 줄 것이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지금 수급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미국 시장에서도 네. 혼조 국면을 보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나라 시장도 일정 부분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어 내일까지 일정 부분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간다면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코스피가 2702선의 지지를 받는다면 현재의 이 반등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837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바닥을 잘 다지고 재차 반등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의 방향성은 아무래도 이 14일 날부터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급이 바뀌면서 방향성이 결정날 것 같은데 일단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이제 휴장이다 보니까 목요일부터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장세까지는 조금 더 약세 흐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시고 목요일부터 바뀌는 흐름에 따라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지표를 소화한 이전까지는 다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수요일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까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양시장이 어떻게 잘 지지를 해주냐 그 지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서 목요일 이후부터 방향성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내고 많이 덜어내고 있을까요? 최훈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의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루머들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는 따라가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오늘 조선주가 정말 잘 갑니다. 조선중공업 오늘 외국인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주 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대차이고요. 네 번째로 대한전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기업입니다. 삼성생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매수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한국전력, LG화학 그리고 하이브, LS일렉트릭 중심으로 현재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실리콘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리콘투는 연이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LB, 세 번째로는 TNL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칩셋 미디어. 여러 가지 분야들을 좀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가장 첫 번째 기업은 JYP 엔터입니다.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노펙스, 네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비올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성격의 종목들을 매수,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오늘 코스피 안에서의 수급입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많이 팔아치운 기업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오히려 매수 흐름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오히려 기관들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들은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속한 이 금융주들 중점적으로 좀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대한전선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는 한국전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네이버가 세 번째로 올라와 있고요. 하이브, 기관도 오늘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오늘 시장에서 덜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이브, LG화학 모두 다 기관 외국인 덜어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메카 코리아를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잉그루드랩.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다 선크림 관련주, 그리고 이 화장품 관련주를 그나마 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YC, 그리고 네 번째로는 펄어비스, 다섯 번째로는 클리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 살펴봤더니 JYP 엔터, 실리콘투 올라와 있습니다. JYP 엔터, 외국인과 기관 오늘 모두 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덜어내고 있는 공통점 확인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원택입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마감되고 난 이후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급등 흐름을 이어오던 원택, 오늘 하루 만에 고꾸라졌습니다. 이런 실적 상황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원익큐엔씨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 특징을 담은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우리 기술 플리토를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고,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네오팜,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을 특징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한 종목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우리 기술인데요. 이게 방송 전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수급이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방송 시간 기준으로 2시 기점부터 엄청난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역시 힘이 네, 좋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CG를 바로 바꿀 수 있으면 종목을 바꿨겠지만 원고를 11시 반에 드렸고 이제 1시 50분, 2시부터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정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대안주를 또 두 개를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에도 이제 원전 관련 종목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 전력 설비, AI 소프트웨어를 가동하기 위한 전력 설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제는 투자 인사이트가 이 전력 설비를 돌리기 위한 원자재료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 하면 뭐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원전 등을 들 수 있는데, 해상풍력이랑 태양광 같은 경우는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사실 우리 기술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프로그램이 수급 픽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1시 50분에 뉴스가 나와버렸습니다. 이 하인텔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우리 기술의 자회사입니다. 이 하인텔이 AI 전력 비용을 100분의 1을 절감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 기술이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일단 1시 50분에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부분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꺾이지 않는 것을 확인되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 가능하다. 그래서 눌림목 공략 하실 분들은 뭐 1,700원에서 1,62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이미 시세가 20% 이상 나온 종목은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 BHI를 소개를 드렸더라고요. 하지만 BHI는 이미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없나요라고 했을 때는 어떤 스마트 지능형 배전방 관련 업을 영위하고 있는 G2파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2파워 같은 경우 연간 실적 흑자가 나오고 있고 우리 기술만큼이나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뭐 확실한 거래대금이 실리지는 않았지만 외국인이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신 분들 한다면 G2파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또 실적을 기반으로 원전주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 기술이 또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대안주로 G2파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종목들 수급의 흐름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이 가져와주신 첫 번째 종목 네오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 역시나 좀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네. 시초부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 중에 아직까지 좀 상승력이 좀 덜 나오고 또 이 투자 주체의 수급이 좀 어느 정도 좀 누적으로 유입되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이 네오팜이라는 종목이 좀 들어왔는데요. 네오팜은 이차환불이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이고 이 화장품 개발,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토피 보습제 전문 기업으로서 이 주력 제품이 이제 아토팜인데요. 이 피부 민감 전분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판매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이번 이제 1분기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잘 나왔는데 특히 이제 수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나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에서도 14%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 쪽으로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특히 이제 북미와 러시아 쪽에서 성장을 보였는데 이 북미 쪽에서는 미국을 포함해서 이 캐나다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해외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강력하게 시세를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6,0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손절 라인은 대략 한 25,900원 정도 제가 짧게 제시해드렸지만 그 밑에 한 25,7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종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홀딩 관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31,9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 네오팜 아토팜, 순환 화장품으로 특히나 이 아토피 보습 화장품으로 좀 유명한 제품인데 매출 성장이 이 수출을 기반으로 좀 기대가 되는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도 붙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상승세 또 언제 한번 또 더 키워줄 수 있을지 그 흐름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두 번째 종목으로 플리토 잡아주셨는데 이 종목 수급은 지금 좀 어떨까요? 네, 우선 좀 약간 발톱을 숨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있다. 지금 강세 섹터를 보면은 뭐 전력설비, 전선, 조선 이쪽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AI 소프트웨어가 묵묵하게 그 뒤를 쫓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저번 주 금토일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샘 올트먼이 구글에 대응하기 위해서 AI 소프트웨어 챗 GPT를 발표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잠깐 좀 위축된 것 같아요. 아, 챗 GPT까지는 아니고 그냥 언어 모델 이제 뭐 비서 AI를 발표할 거다 이렇게 좀 위축이 됐었는데 보통 이러면 이제 투자분들께서 실망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략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시장 브리핑 말씀드린 것과 이제 상반되는 거죠. 분명히 매크로 변수는 성장주의 위축이 될 수 있는 뉴스 나오고 있죠. 기준금리 인하 언제 인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CPI도 좀 높게 나올 것 같고 그다음 미국과 중국은 관세로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성장주에 대한 투심은 괜찮은 것 같다. 그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해당 종목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AI 소프트웨어가 그 뒤를 쫓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폴라리스 그룹주랑 이스트소프트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들은 기술적 위치가 조금 부담되기 때문에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플리토가 좀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제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데이터 판매 및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말뭉치라고 합니다. 이 우리가 빅데이터, 집단 지성화된 단어들을 아무 기업들이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기업만이 주로 사용하는
사용하는 빅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플리토가 말뭉치를 이용해서 아, 이 기업만이 필요한 빅데이터만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출액은 나오고 있고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언어 데이터랑 번역 솔루션에 대해서 투트랙 성장 기대가 예상이 된다 이런 뷰가 있어요. 그래서 AI 학습 관련 데이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흑자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보장은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매매를 하시되 좀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닐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워낙 인공지능 특히나 오픈 AI에 대한 관심이 좀 지대한 상황인데 그 중에서 즉 흑자가 좀 기대되는 플리토를 오늘의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수급 상황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게 좀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박정식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HD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4월 말부터 기관 투자자가 좀 잘 붙어주는 것 같았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외국인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외국인 기관 전부 수급이 좀 잘 붙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또 지난 언제였죠? 대략 한 29일 날 14만 천 원 정도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그 고점을 살짝 돌파하면서 이제 신고점을 찍으러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4만 원짜리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이번 주 내에 한 15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뿜어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추격 매수로도 한번 가담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여라도 이제 14만 원짜리를 종가로 이탈시킨다면 한동안 옆으로 횡보하든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이제 손절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 좀 우리가 이제 관심을 주의 깊게 좀 지켜보는 이유가 이슈가 하나 있죠.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미국 철강 노동조합의 청원에 따라서 해양물류 조선업 부분에 대해서 이 중국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돌입을 했다라고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는데 14일 날 이 관세 검토 보완 조치 발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수혜주로 시세를 지속적으로 뽑아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짧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수급이 좋은 종목인데 단기 추세를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흐름 14만 원 종가 기준으로 지켜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체크해보시면서 이번 주 흐름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